제가 왔습니다, 학생님. 제가 왔어요. 아, 오늘 또 좋은 실험. 뭐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뭔가요? 제가 엘사로 변신을 해보겠습니다. 엘사? 네, 다 얼려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요? 바로 흡열 반응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짠! 이야! 이게 엘사 도구예요? 맞아요. 추워 보인다 느낌이 벌써부터. 여기 보시면 질산 암모늄과 수산화 바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을 섞어주면 돼요. 자, 질산 암모늄? 맞아요? 네. 질산 암모늄을 거의 톡톡 넣어주고 네. 24.9도. 네. 그리고 이 수산화 바륨을 넣어보겠습니다. 넣고 살짝 숫자가 내려가고. 오! 22.2도! 막 내려가네. 오! 20도! 19도! 오! 17도! 막 내려가요. 막 내려가. 원래? 냄새도 나고 있죠? 네? 잠깐만요. 중풍했네요. 이 질산 암모늄과 수산화 바륨을 반응시키면 암모니아가 나와요. 그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네요. 나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야, 화장실에서 맡는 냄새가 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4.7도까지 내려갔어요. 와, 차가워요? 네. 오! 아우, 마이너스까지 갔어요. 이야, 보이세요? 마이너스까지 갔습니다. 야. 말을 하기가 어려운 냄새가. 냄새가 고약합니다. 흡열은 우리가 아까 이 두 가지 물질을 섞었을 때 그 온도가 더 떨어지는 현상을 봤잖아요. 그거는 반응물일 때 에너지와 생성물일 때 에너지가 더 생성물일 때 올라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이제 열을 빼앗아서 자기의 생성물은 온도가 올라가고 주변엔 열을 빼앗겼기 때문에 주변은 추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점점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었죠. 이야, 너무 어려웠었는데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흡열. 네. 흡열의 반대는? 발열. 발열. 발열에 대한 실험도 볼 수가 있나요? 네. 이번엔 발열 반응을 실험하러 가보시죠. 박사님, 야외로 나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비도 오고 날씨가 좋습니다. 추워지는 날씨니까 이제 뜨거운 발열 반응을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재료가 바로 이거예요. 산화칼슘. 산화칼슘? 네. 이 산화칼슘이 물을 만나게 되면 이제 열을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열 장치도 없이 여기 있는 고구마와 계란을 익혀보겠습니다. 이거 진짜요? 익은 거 아닌가? 아니에요. 이걸 익힌다고요? 네. 가스레인지가 없는데? 맞아요. 보여주세요. 네, 비커에 담아볼게요. 오. 다 넣어요? 아니요, 됐어요. 이걸로 계란을 감싸겠습니다. 자. 고구마. 넣고 이야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물을 부으면 발열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이제 열을 내는 거예요. 오, 벌써 연기가 이야, 나는 것 같은데요. 바로 지금 연기가 나면서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보세요. 오,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 이게 순식간에 온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뒤로 가 있겠습니다. 아. 막 올라온다. 부글부글부글부글부글부글. 와! 오. 연기가 나네. 와, 박사님. 오! 연기가 나네. 와, 박사님. 오! 박사님. 네. 야, 이거 뭐 다 끝난 것 같은데 이제? 야, 이 보니까 온도가 아직까지도 뜨겁네요. 네. 근데 이 순식간에 뜨거운 열이 생긴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이 산화칼슘이 물과 반응을 할 때 주변에 열을 발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에너지는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으로는 이렇게 높은 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고구마가 익었는지 계란이 다 익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조심하세요. 다 나왔습니다. 익었을까? 따끈따끈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오! 오, 많이 익었다. 다 익었어. 다 익었어. 오! 야, 고구마가 익었습니다. 야. 오!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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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어. 오! 오! 계란 냄새 나. 야, 완숙이 완숙. 와, 대박. 야, 박사님. 네. 물만 넣었는데 열이 막 팡팡팡 났습니다. 야, 화학의 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디슨도 흡열 발열 반응을 이용해서 재미있는 실험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이야!